안녕하세요. 종동글입니다. 사원문은 프리즘 전주곡에서 시작합니다. 파랑색 구슬에서는 나르랑 케일이 나왔습니다. 헤드라이너는 춤꾼 바이가 나왔고요. 일단은 나르랑 케일을 올리면서 펜타킬 쪽으로 빌드업을 가면 될 것 같아요. 이러면은 일단은 바이는 사주고요. 나르가 이성작이 되네요. 엑스페어까지 나왔고요. 이렇게 사춤꾼을 올려줍니다. 우르곳이랑 아무무까지 나왔는데 이거는 들고 갈게요. 우르곳이 빌드업에서 굉장히 좋은 챔피언이기 때문에 일단은 플래티넘 증강이고요. 당장 전투에 도움이 되는 증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미래를 보는 돈 관련 증강도 괜찮고요. 일단 쌍공을 돌리고 장기 투자까지 돌려줄게요. 흥청망청이 꽤 괜찮기 때문에 이러면은 전리품으로 가주겠습니다. 레벨업하고 우르곳까지 올려주고요. 이러면은 돈 뜯으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1골드 좋아요. 그리고 다음 턴에 5레벨 찍으면서 나르가 2성이니까 나르 쪽으로 시너지를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라프랑 케일을 올려서 펜타킬을 받아줍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제 가장 좋은 빌드업은 춤꾼 한 마리 더 나오게 된다면은 6춤꾼 빌드업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헤카림에서도 돈이 나올 수 있습니다. 확실히 플레 전리품이다 보니까 시원하게 잘 나오네요. 여기도 충분히 이길만 하고요. 초밥에서 아이템은 우리가 당장 연운이 하나가 있는데 당장 세지려면은 장갑 먹으면서 정손 괜찮을 것 같고요. 이러면은 BF 대검 한 개 챙겨두겠습니다. 먹을만한 거 없으면 그냥 가져오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전리품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6레벨을 찍어줄게요. 그라가스 올려서 난동꾼을 받아주겠습니다. 전리품 증강을 먹었을 때에는 이제 레벨을 올리면은 보상이 더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돈은 뜯어오면 됩니다. 상대 5마리고요. 좋아요. 벌써 상자가 나왔습니다. 상자에서는 조개가 나왔고요. 이대로 한 턴 더 가줍니다. 상대가 2마리밖에 없네요. 이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울라프 이성작 좋아요. 엑스 한 마리 팔면서 20원 이자 받았고요. 우리가 전리품이기 때문에 광장 단품 하나 빼고는 다 처리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 빼면서 후반에도 괜찮은 아이템을 만드는 게 좋아요. 일단은 처형자 백스가 나왔고요. 이러면은 헤드라이너는 갈아줄만 하죠. 그러면은 쇼진 아니면은 적응형 투구가 있는데 쇼진을 빼는 게 조금 더 깔끔할 것 같네요. 쇼진에다가 암라인 피바라기 태블망까지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백스한테 쇼진을 넣어주고요. 암라인 아이템을 올라프한테 일단은 넣어줄게요. 태블망에 피바라기까지 넣어줍니다. 상대도 꽤 세고요. 딱 2골드 뜯어오네요. 이러면은 3이라 한 마리 챙겨가고요. 여기서는 전투 증강 골라주는 게 좋고요. 1번, 3번은 필요가 없습니다. 2번이 있기 때문에 이러면은 2번으로 가줍니다. 우리가 피 100으로 꽤 유지할 것 같기 때문에 당장 세지는 증강을 골랐고요. 여기서도 7레벨 그냥 찍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7레벨 찍었기 때문에 전리품에서 보상 뜯어올 그게 좀 높아질 것 같고요. 상대도 이제 아무모 백스 쪽 하려고 하는 것 같네요. 찬란한 워머그라서 굉장히 잘 버티긴 하지만 태블망이 있고요. 이겨줄만 하죠. 1레벨 찍어서 딱 이긴 것 같습니다. 상자가 또 하나 나왔고요. 케인이 나왔습니다. 이러면은 요네는 사야죠. 이러면은 덱구성을 케인을 웬만해선 쓰는 게 좋기 때문에 엑스랑 우르곳을 내리고 케인이랑 요네가 들어가면은 하트스틸에다가 2단화 다 받아줄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시너지가 갑자기 또 깔끔해졌고요. 계속 이기면은 이제 골드를 또 뜯어올 수가 있어요. 케인이. 그래서 스노우볼을 더 굴릴 수 있습니다. 전리품으로 돈 뜯으면서 케인으로도 돈을 뜯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백스가 막타를 다 쳐버리고 있고요. 장갑을 챙겨오겠습니다. 우리가 당장에 케인이 나와있기 때문에 장갑 쪽으로 템을 뺄 확률이 높습니다. 자, 요네랑 세트가 배어구요. 배치는 딱 요런 느낌으로 가주구요. 아니 근데 꼴등이 벌써 나가버려가지고 전리품을 뜯을 수가 없네요. 하트 스틸 아펠리오스 나왔는데 이러면은 하트 아펠로 바꿔줄게요. 아니 7등도 이제 나가버렸네요. 이번판 억가가 좀 심하네요. 이제 다음 턴에 8레벨 찍고 헤드라이너 갈지 않고 이드리얼 한 마리만 좀 찾아볼게요. 그 상태랑 아이템은 꽤 많이 나왔고요. 체력이 많기 때문에 4스테이지는 7하트 맞추고 약간 좀 진다는 마인드로 갈게요.
요네 이성작 해주고요. 그 상태 이즈리얼 한 마리만 찾으면 됩니다. 이즈리얼까지 나왔으니까 히라트 스틸로 갈게요. 5점을 좀 보겠습니다. 올라프를 팔아주면서 키아나 올릴게요. 아이템은 키아나한테 피바라기 주고 쇼진 이즈리얼, 개불망은 세트한테 넣어주고요. 나머지 아이템은 조금 보겠습니다. 매칭 운이 살짝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10원 이자는 받았고요. 10연승은 여기서 끊깁니다. 일단은 신병이랑 이상한 금요일 좋아요. 모루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스포 줄 챔피언이 많아서 금요일로 갈게요. 히아나, 케인, 이즈리얼 다 쓸 수 있습니다. 이상한 금요일로 가주고요. 이익 실현 해버릴게요. 케인이 한 마리가 나왔네요. 나올 줄 알았으면 신병 먹을 걸 그랬네요. 일단은 아이템 까볼게요. 이러면은 정손을 골라주면서 복원을 만들어주고 스포까지 주겠습니다. 네, 이러면은 케인 3템이 한 번에 나왔고요. 케인이 궁극기를 죽어버렸네요. 우리 앞라인이 그렇게 탱키한 애가 없어서 케인이 타겟팅을 좀 빠르게 당했네요. 이러면은 케인한테 차라리 밤끝 같은 거 넣어주면 좋습니다. 아이템은 곡궁은 왠지 거학을 그냥 써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연운이랑 조개는 이제 피아나템 아니면은 저녁갑주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덱스 삼성을 찍어놨네요. 황금알을 먹어뒀고요. 우리 케인이 그래도 딜이 굉장히 세긴 합니다. 전리품 하나 뜯어왔고요. 곡궁이 나왔습니다. 4스테이지는 그냥 맞으면서 하트스틸 보상 계속 쌓아주고요. 벨트 뽀삐 먹어주겠습니다. 이러면은 뽀삐가 페어고요. 저녁갑주 만들면 됩니다. 이러면은 뽀삐가 이성작이 되네요. 비에고로 2단화 받는 것보다는 뽀삐 올려가지고 저녁갑주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배치는 이런 식으로 가주고요. 저녁갑주를 만들어서 뽀삐한테 줍니다. 우리 케인이 안쪽으로 파고 들었었는데 궁 한 번만 더 쓰면 카메라 정리가 됐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5골드 뜯어왔습니다. 그리고 하트스틸 보상 받으면은 9레벨 바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케인 이성작 되면은 다시 반등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트포가 하나 더 나왔고요. 키아나한테 줄게요. 그리고 거학 쇼진이 또 있기 때문에 이즈리얼은 이따가 버려주면서 딘으로 갈아주겠습니다. 케인이 일을 꽤 잘해주고 있어요. 근데 온전히 저 아이템 값을 다 해주고 있다는 생각은 들진 않네요. 이익 실현해줍니다. 케인 이성작이 됐고요. 완제품 4개에다가 돈이랑 자재기 나왔습니다. 이물수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구원 나쁘진 않아요. 워모그 하나 챙겨주고요. 이온 충격기도 좋습니다. 케인이 더 세질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테라 골라주면서 키아나 마지막 템 줄게요. 그리고 이즈리얼한테 인피 만들어주고 이제 레벨업 해줍니다. 비에고 올리면서 2단화 받아주고요. 마지막 단품은 조개 먹으면서 적응형 투구 만들고 구인수까지 만들게요. 투 그냥 비에고한테 줍니다. 구인수는 아펠한테 주고요. 이제 돈 좀 모으다가 이따가 아펠 팔고 리롤 돌려줄게요. 세력이 없어지면 그때 리롤 돌려주겠습니다. 케인이 왼쪽 라인 들어가서 시원하게 잡아주고 있고요. 전리품 하나 뜯어왔습니다. 전리품은 이제 5스테이지부터 진짜 시작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달달하게 뜯어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9레벨에 7하트까지 받고 있고요. 상황은 굉장히 좋습니다. 세력 관리가 잘 된다면 10레벨까지 갈게요. 세력이 한 20 정도 되면은 이제 헤드라이너 갈아주겠습니다. 상대는 펜타킬 조합이고요. 우리가 지금 거의 케인 원맨 딜인데 케인이 그렇게 일을 잘하지는 않아요. 일단은 돈은 계속 모아주겠습니다. 배치는 왼쪽으로 옮겨줄게요. 상대는 컨트리 조합이고요.
페인이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아 궁을 이쪽에다가 썼어야 되는데 살짝 내려가서 써버렸네요. 그래도 뽀삐가 버텨주면서 이겨줍니다. 후밥에서 아이템은 페인이 지금 조금 불안해서 후포 뺀 다음에 밤끝을 넣을게요. 자 이러면은 아칼리 밤끝으로 가주고요. 후포는 뭐 아펠리오스나 비에고한테 줘도 되고요. 밤끝이랑 복원정손 넣어주고요. 후포는 일단은 아펠리오스한테 넣어둘게요. 여기 상대로는 케인을 그냥 1렬에다가 두겠습니다. 그리고 케인 바로 옆에는 이온 충격기 두고요. 이제 일을 잘하는지 한번 볼게요. 데미지는 진짜 세긴 합니다. 나쁘지 않네요. 자, 이겨주는 거 좋습니다. 전리품도 하나 뜯어왔고요. 495스택 이익 실현해주고요. 골드 조금이랑 호운의 하나랑 유물 아이템이 나왔고요. 이러면은 리롤 조금만 돌려서 에코 같은 거 하나 넣으면 시너지 깔끔해지네요. 아니면은 난동꾼도 괜찮고요. 티아나 일단은 야스오 트루 데미지 올려줍니다. 아이템은 본냐 챙겨올게요. 제가 백스 상대로 고점이 가장 높을 것 같네요. 아펠한테 하나 넣어주고요. 우리 케인이 안쪽으로 백스 쪽으로 들어가주면서 한 번 더 안쪽으로 들어가주면은 아 이거는 조금 인공지능이 아쉽네요. 케인이 그래도 아펠이 한두 마리 더 잡아줬고요. 비에고 이성작 일단은 해주고요. 10레벨 딱 갈 수 있기는 합니다. 아펠리오스는 팔아줘야 될 것 같고요. 하트스틸 챔피언도 빼줍니다. 그리고 나서 10레벨 리롤로 오코스트 헤드라이너를 찾아줄게요. 진 나왔으니까 이즈리얼 버려주고요. 아이템 그대로 줍니다. 그리고 10레벨 찍어주면서 리롤 돌려볼게요. 루시안이랑 요릭도 나왔고요. 일단은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여기까지만 딱 해줍니다. 무인수랑 트포는 루시안 주고요. 분야는 앞라인 비에고 줄게요. 그리고 추가적인 아이템은 워먹으로 앞라인 방템 세트 주겠습니다. 여기 펜타킬 조합이 꽤 세기는 하네요. 체력 10부라서 아직 여유가 있어요. 한 대만 더 맞고 그 다음 턴에 오코스트 헤드라이너 한 마리 찾아보겠습니다. 일단은 키 하나 붙여주면서 난동꾼 1라오이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뽀삐 팔면은 딱 되죠. 그리고 그 아이템을 1라오이한테 다 옮겨주면 될 것 같고요. 모든 방템 1라오이한테 줍니다. 기물수도 굉장히 많고요. 밸류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버틴 다음에 긴 2성까지 찍으면은 이제 변수는 없을 것 같네요. 우리 키아나도 일을 잘 해주고 있고요. 뒷라인 백스를 잡아줍니다. 일단은 압도적으로 이겨주고요. 아크가 나왔는데 우리가 1라오이 난동꾼이기 때문에 쓰레쉬로 수호자 받는 것보다 아크로 사난동꾼이 훨씬 좋겠죠. 요릭도 사줍니다. 아크 팔면서 진까지 붙여주고요. 이러면은 깔끔합니다. 자 이대로 조합은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10레벨의 포우네라서 11자리 딱 구성했고요. 자, 남은 팀이 이제 백스덱이랑 카서스 조합이고요. 황금할 겐 백스덱이 카서스한테 지네요. 자 여기서 아이템은 지금 요릭이랑 비에고 쓰고 있기 때문에 펜타킬 상징 먹으면은 3펜타킬 가능합니다. 이익 실현해줍니다. 자 요리까지 이성작이 되고요. 펜타킬 루시안에다가 아이템은 죽은 불끝 소나기 그리고 분야 요릭으로 갈게요. 자, 이러면 우리가 밸류도 높고 아이템도 너무 많아서 진짜로 센 조합을 완성했습니다. 질 수가 없겠죠? 자 이겨줍니다. 주지
지금까지 은리품을 활용한 하트스틸 케인 덱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